안녕하세요, 소꿉입니다. 제가 예전에 X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마틴에서 나온 X 시리즈가 앞으로 어떻게 개편될지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완전히 개편이 된 X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자면 마틴 X 시리즈는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인 1999년에 발표가 된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의 특징은 HPL을 썼다는 데 있는데요. 이 HPL은 High Pressure Laminate의 약자로 마틴에서 새롭게 개발한 친환경 합성 수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HPL을 만든 제일 큰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되는 벌목으로 인한 목재 수급이 어려워지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 생기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마틴은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막상 보면 합판으로 제작하는 것보다 이 HPL이 비용적으로도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HPL을 보면은 무늬가 있죠. 이 나무의 결의 무늬. 여기서 이제 생기는 조금 불안함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벗겨지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그런 시트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개념이고요. 목재의 패턴을 이제 프린팅해서 붙여놓은 거긴 하지만 정말 작정하고 긁지 않는 이상 이게 상처가 나거나 벗겨지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새롭게 개편된 X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모델명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의 X 시리즈 모델들을 보면 DX1RAE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만 봐서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새롭게 개편이 되어서 모델명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DX1E 마호가니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나오는 이 D, 이 부분은 바로 이 바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D라는 것은 드레드넛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혹시 컷 어웨이가 되어 있다면 그때는 이제 D 뒤에 C가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 000C라고 하면 000 바디의 컷 어웨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붙는 이제 숫자는 1의 경우는 바디 전체를 HPL을 사용한 것. 상판, 측판, 후판 모두 HPL일 때 1이 붙습니다. 2의 경우는 상판은 원목, 축구판이 HPL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는 영어 알파벳 E, 이 표시는 이제 일렉트로닉, 쉽게 말해 픽업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붙는 마호가니, 이런 목재의 이름들이 붙을 경우에는 이제 그 축구판의 결 패턴이 마호가니 패턴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쉬운 네이밍으로 변경이 된 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넥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제가 갖고 온 이 기타를 보시면 넥이 세로에 여러 겹 목재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 개편된 X 시리즈에서는 1번 모델, All HPL인 경우에는 이런 식의 넥의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X 시리즈의 2번, 탑솔리드는 이제 이 넥이 이런 자작나무를 겹쳐서 만든 넥이 아니라 셀렉트 하드우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넥의 강도를 견딜 수 있을 만한 목재로 만들어진 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원목의 넥이냐 그리고 또 여러 겹의 목재를 붙인 넥이냐를 구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개편된 X 시리즈와 지난 X 시리즈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지판과 브릿지입니다. X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리치라이트라는 걸 썼어요. 이제 이 리치라이트도 친환경 합성 소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얼핏 보면 되게 고급 에보니 같이 아주 새까만 그런 지판과 브릿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X 시리즈가 개편되면서 이 역시 X1과 X2가 달라졌습니다. All HPL인 X1은 기존과 동일하게 리치라이트를 그대로 썼고요. X2 탑솔리드 모델에는 셀렉트 하드우드, 똑같이 지판과 브릿지에 사용하기 적합한 강도의 목재를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넥과 지판 브릿지의 변화를 보면 좀 더 우드한 느낌을 내는 탑솔리드와 진짜 뭔가 친환경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올 HPL을 구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내부 설계에 변화가 있는데요. 이 마틴 기타는 이제 상판이 엑스브레이스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엑스브레이스가 되게 중요한 건 이제 소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 변형을 막아주는 내구성에도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설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역시 X1과 X2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올 HPL인 X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축이 되는 X브레이스 양 옆에 그라파이트로 만들어진 얇은 판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브릿지 밑에 길다란 알루미늄 뼈대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HPL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방식이기도 하고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거운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소리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볍고 그리고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라파이트 판과 알루미늄 뼈대를 사용해서 내구도를 높이고 그리고 마틴의 사운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X2는 개편이 되기 전에 0001AE 같은 탑솔리드는 A프레임 브레이스를 사용했습니다. 이 A프레임 브레이스는 마틴에서 X 시리즈 중에서도 탑솔리드 그리고 또 로드 시리즈 그리고 15 시리즈에 사용했던 그런 브레이싱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X 시리즈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탑솔리드에는 하이브리드 A프레임 브레이스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원래 마틴에서 16 시리즈, 17 시리즈 그리고 퍼포밍 아티스트에 사용되었던 좀 더 개선되고 좋아진 형태의 설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X 시리즈가 개편이 되면서 탑솔리드 모델인 X2에는 이 하이브리드 A프레임 브레이스를 적용했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뀐 점이 있다면 바로 케이스의 유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 2000년대 초반까지는 X시리즈에도 하드케이스가 제공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틴에서 가장 저렴한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X시리즈에 하드케이스가 추가되면서 가격대가 꽤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마틴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냐면 X시리즈에는 케이스를 빼고 가격을 낮춰버린 겁니다. 대체적인 한국 사람들은 케이스가 없으면 기타를 사용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 X시리즈가 개편되기 전까지는 저희도 케이스를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별도 제공이기 때문에 마틴 케이스가 아니거나 하는 아쉬움들이 있었죠. 이번에 X시리즈가 개편되면서 소프트 케이스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이 점도 되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프트 케이스는 이제 마틴 로고가 박혀있는 마틴 정품 케이스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끈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어깨로 매거나 크로스 백처럼 매는 방식을 선택해서 매야 되는 경우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X시리즈가 개편이 되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기타에서 제일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사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X시리즈는 조금 두꺼운 느낌의 사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마틴 하면 떠오르는 그런 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사운드였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마틴도 스탠다드부터 로드 시리즈까지 여러 시리즈들이 개편되면서 크게 변화됐던 게 좀 더 소리는 우렁차지고 밸런스는 더 좋아지고 이번 X 시리즈에도 그런 사운드가 같이 적용된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바로 뒤이어서 개편된 X 시리즈의 사운드 그리고 또 개편되기 전에 X 시리즈의 사운드를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운드라는 건 개인 취향이 가장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뭐가 더 우월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마음에 드는 사운드가 개편되기 이전의 X시리즈라면 빨리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X시리즈는 더 이상 생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이렇게 개편된 X시리즈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